광고자다. 영상을 틀자마자 광고자. 광고 보고 5초 스킵 딱 눌렀는데 아이 내 연락 바로 나온 거잖아. 제 1의 봄을 쏘네. 각자 광고 PD가 되어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 봐라. 와. 투투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히어로즈라는 게임하고 처갓집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 그거에 대한 광고 영상을 또 만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품평회를 할 건데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먼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두 번째로. 네, 그럼 보물순 공식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광고 영상은요. 타일 제목부터 이현석의 30년 뒤 미래라는 폴드 들어가면요. 애드리프 황제 BJ 킹부장의 다충돌 왁자지껄 우당탕탕 라이브 방송. 와, 너무 아재다. 자, 그럼 이현석의 영상 시작합니다. 자, 다들 출근했나? 안녕하세요, BJ 킹킹 킹부장입니다. 오늘 해볼 모바일 게임은요, 아이들 히어로즈라는 게임입니다. 어른들 히어로즈 아닙니다. 아이들 히어로즈입니다. 자, 내 옆에 있는 요놈은 무엇이냐? 저갓집 치킨에서 시킨 고추 치킨입니다. 시댁 치킨 아닙니다. 저갓집 치킨입니다. 아이고, 또 한 분 나가셨구나.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냐면은 한 분 보고 계시네. 아, 근데 이게 나구나. 말이 없으면 되겠죠 뭐. 아이돌 히어로즈 게임 이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뽑는 맛이 있으려나 봐. 뽑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영웅을 이렇게 또 뽑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고. 아, 그리고 치킨을 사니까 요 쿠폰을 주더라고. 쿠폰. 게임을 하면 치킨을 주고 치킨을 먹으면 게임 쿠폰을 주니까 이게 참 잘 만들었다. 자동전투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잘 사냥하고 있구만. 청양고추 그 씨 토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이쁘죠? 나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뭐 손도 노는데 뭐 할 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치킨 먹는 거야. 아니 뭔 느낌이 저러냐. 게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우 잠깐만. 아니 게임 설명해주세요. 이 게임이 아니 말해야지. 게임이 그리고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잠깐 당기려 했는데 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아니 말해. 아니 너무 답답해요. 아 요놈 봐라. 아니 치킨만 먹고 있는 진짜 요놈 봐라. 또 잠시 후. 아니 왜 웃는 거야. 뭐야 끝났어. 끝났어. 마무리가 왜 이래요? 방송 못하는 아저씨여가지고 방송 못하는 아저씨라고 개연성을 깔아버리고 아. 그냥 막 찍어버렸네요. 자, 두 번째 누구예요? 저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광고를 추구를 하고요.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사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거부터 부자스러워.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아 해보세요. 아,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 치가 몇 개 있네요. 그러면 2 해보시겠어요? 2 아니 잠깐만요. 자 잠시 스케일링 좀 할게요. 무슨 게임이냐? 아 그럼 스킬을 열어봤어. 이제 이어서 아, 마치가 이제 풀이셨을 테니까 혀가 좀 잘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올로로로로로 한번 해보세요. 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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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 수백만 플레이어들과 함께 따라하는 폭풍제 자동 플레이 RPG 대장 아이들 히어로즈. 야, 이게 잠깐만.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당신 쳐다봤으면서 뭘 그래? 나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당신 쳐다봤잖아. 당신이 먼저 쳐다봤잖아. 아니 그게 쳐다봤지. 왜 이래? 누가 왜 이래 이 사람아? 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래쪽까지 다 뜯어버린다고. 새끼가 당신 때문에 기분 잡쳤어 오늘 하루. 어? 밖에 이렇게 싸돌아하지 마.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어? 쳐가 집에.
소주와 처갓집의 환상적인 콜라보. 그 아이들 히어로즈 앤 처갓집.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광고 같아.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하나도 없네. 세상에서 제일 부자연스러운 광고라고 하면 제목이 맞아. 이드르르까지는 그렇다 쳐. 얼얼얼얼얼 어디 치과에서 해요? 롤을 끼워 맞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탄에서 배우 쓸 돈이 없었나요? 아니 해놓고 지가 오히려 싸우고 있어. 아무튼 재미있네요 광고가. 아, 진짜 광고 같았어요. 뭔가 하고 보다가 뭔가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입밥이었고 저 할 때만 그래요. 자 메인 디쉬를 좀 먹어야겠죠. 마지막 제 차례군요. 파일의 제목은 우리들의 히어로는 역시나 김 감독이었다네. 아니, 또 김 감독 나와요. 저는 이제 포인트가 웅장함과 신뢰감을 주는 광고를 각각 만들어봤습니다. 웅장함은 역시나 김 감독이었다네부터. 오 뭐야? 오. 오. 네가 찍은 거야? 오! 오 배우가 정신이 났어요. 오. 아 여기 우리 그 아니 잠깐만. 우리는 히어로가 필요해. 우리 동네잖아. 아니 부러졌는데. 당신이야만 살 수 있어. 얼른 박지.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네. 왜냐면 뭐야? 시간이 없거든.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뭐야 무서워. 저 사람이 말 안 했지. 미안. 게임 중이라. 안돼. 이렇게 막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쓴 거예요. 아 그럼 다시 아니 다시 찍어야지. 다시. 자 다음 영상은 신뢰감을 주는 광고는 역시나 김 감독이었다. 아. 신뢰가 개쩌는 신뢰 100% 신뢰 100% 신뢰해서 찍었어요. 아이들 히어로즈 아세요? 아니 왜? 아이들 히어로즈 하라고. 아니 왜 형? 야! 야 이 돌아왔죠? 야 이거 뭔데? 확실히가 하는 광고. 아 이거 정치인이에요? 네가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아이들 히어로즈 하라고. 그럼 해. 아니 뭐야? 속으로 아이들 히어로즈 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상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이러니까 소름 쫙 돋았어. 여러분들께서 받아치기를 잘해주시니까 더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진짜 그런 독심술 마술 당하는 거 같아. 그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이 광고 확신이 간다 신뢰가 간다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신뢰가 간다라고 써놓고 세뇌시키는 광고네. 그니까. 제 광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집 퀄이 다들 높아지네. 저는 더 나빠지지 않았나요? 누구 광고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김동현 씨 광고 임팩트 있었어요. 아이들 히어로즈 하세요. 아 그거? 반발심이 확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게 너무 강렬해.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완벽해. 이거였는데 여기로 실수를 막았는데 잘 편집했다라는 게. 저는 두 분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이틀 밤새신 강민석 씨한테. 아 김부강님 소원하시겠어요? 그냥 저는 김동희 씨 말고 제때 제일 좋았다고 해서 1대1대1로 가죠. 아 좋네요. 모두가 다 고생을 했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